네, 안녕하세요. 용산 FM 황혜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수익이 없다는 거,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,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인력이 없다는 거. 이게 완전히 악순환인 거예요.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,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쓰고.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? 우리의 처지는 개선할 수 없는 것인가? 눈물겨운 얘기 하나 할까요? 작년 겨울에 저 오들오들 떨면서 살았어요. 난방비가 없어서 너무 눈물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, 사실은 용산 FM의 수익이라는 거는 후원금밖에 없어요. 고정적으로 이제 만 원씩 이렇게 모아주시는 그 후원금 한 60여만 원이 다고, 그거는 이제 월세로 나가면 끝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공간을 운영하다 보면 전기세도 있어야 돼. 이제 뭐 기타 등등 비용이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요즘 좀 저가 마음이 안 좋은 게 통장 잔고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, 아,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지? 이거 오래 버티고 이제 제로 되는 거 아니야? 언제쯤 이제 이 수익이나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. 저희가 5월 2월금이, 저희 6월 회계보고 자료를 보니까 5월 2월금이 1730만 원인데, 우리 임대료가 월 90이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면 절반이 넘는다는 거잖아요. 이제 수익이 줄어들면, 수입이 줄어들면서 임대료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. 슬픈 일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너무 이제 슬픈 일인데, 저는 그동안 용산 FM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이 있을 때는 약간 운영 담당자에서 일반 활동비로 해서 8개월 동안은 한 50만 원가량을 받았었어요. 근데 이제 올해 그게 없어진 거죠. 없어진 거고, 이제 의영 씨뿐만 아니라 우리 활동을 좀 같이 해주신 분들은 일반 활동비로 좀 지급을 했는데, 그걸 못 하게 된 거죠. 네. 재미라고 하기에는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. 옛날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거든요. 사실 아까도 이제 동상이몽 말씀드린 것처럼, 저도 이제 그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올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, 현재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게 10년을 경과하면서, 사실 저도 나이를 먹었잖아요. 나이 얘기하는 게참 민망하긴 한데,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고, 이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. 좀 여러 가지로. 예전의 그 재미로만 버티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. 아니, 저희는 이제, 라디오만 하는 방송이 두 개고, 지금 유튜브 라이브하고 라디오 겸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여섯 개예요. 그러니까 방송은 여덟 개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반부, 방송을 하고 나서 후반부 작업들이 좀 있어요. 우리 슬기로운 대학 생활은 학생들이라 스스로 편집을 해요, 라디오.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거든요. 만만치 않고, 지금은 이제 뉴딜 활동가 한 분이랑 같이 해서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해주고 있는데, 이분 없을 때는 그걸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. 울고 싶었어요, 정말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, 제 일상이 주중에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을 하고, 주말에 밀렸던 영상 편집을 또 주말에 나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아, 실력도 없는데 편집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. 그래서 힘들죠. 저는 사실은 약간 그렇게 되려면, 여기서 일을 계속 배우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한 가지랑, 또 하나는 어떤 보상 부분 두 가지. 그러니까 용산 FM에서 일을 하면 나의 역량을 계속 늘릴 수 있다라는,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참여자만이 아니라 용산 FM의 활동가가 되고자 한다면, 용산 FM에서 일하면 나의 역량을 늘릴 수 있겠구나,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거랑, 보상이 주어지는 거나, 그두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, 저희가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활동가를 이렇게 모집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보상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동가를 막 모집을 해. 정말 방송만 참여하는 분이 아니라
그런 이제 여기서 활동도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게 거의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저희가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집을 못 했는데,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, 방송 진행자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.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좀 나눠서 안만춤. 저희 너무 올해는 근데 진짜 특히 힘들었어요. 저희가 보통 안 와도 10명 정도는 항상 오셔서 10명, 11명 와서 한뭐 8명이나 9명이든 항상 남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수료를 했어요. 수료 방송까지 갔는데 올해가 저희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사람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, 뭘 빠뜨렸지, 막 이러고 있는데,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을 2주를 더 연장을 해서 간신히 모집을 했는데, 그마저도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고, 다른 뭐그 가운데 다른 사정이 생기면서 빠져나가신 분도 있고, 그래서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. 아, 미래가 안 보여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. 지금까지 그 얘기 했나? 그러니까 미래가 딱히 이거다 하는 미래는 별로 안 보이고요. 그러니까 제가 마인드가 작아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했어요. 이렇게 사실 일을 하려면 빚도 좀 지고 좀 일을 크게 규모를 좀 키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무슨 영광 보자고. 배포가 정말 작은 것 같아요. 제가 배포도 작고,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의 우리 한 선생님은, 아니, 이렇게 공간이 좋은데 왜 팽팽 놀리느냐. 저한테 맨날 구박을 해요. 돈좀 벌어라. 제발 돈 버는 일좀 해라. 근데 일면은 맞는 말인데, 어떻게 하면 아, 버는데? 이게,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여기서 뭐 물건을 우리가 이런 걸 파는 것도 아니고 금방 인형 눈깔 붙이나?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닌데. 아,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빚을 져서라도 약간의 규모를 키워서 사람도 쓰고, 그러니까 완전 마인드가 달라지.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소규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진짜 기업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도 데려다 놓고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 월급을 주면서 일도 따오고 이러면, 이런 그림 아니면 지금 사실은 딱히 소소하게 제가 체험을 좀더 한다고 뭔가 돈이 얼마나 되겠으며. 근데 저는 사실은 큰 욕심 없어요, 정말. 왜냐면 그냥 여기를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갖고 뭐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없고.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게 유지가 될수 있을 것인가. 그 고민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. 저는 유지만 된다면 뭐 통장에 잔고 많이 없어도 되고 괜찮거든요. 크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대로 버틸 수 있는데,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. 근데 물론 이제 어쨌든 닥쳐 있으니까 약간의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. 빚을 지든 뭐를 하든 하겠지만 전망이 그렇게 크게 밝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. 네. 아,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약간. 아직 기대 안 했어요. 뭐가 있겠어? 말하니까 그런 기대였고 예상대로야. 예상대로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용산 FM PR 및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주시죠. PR. 네. 안녕하세요. 용산 FM 황혜원입니다. 용산 FM은 용산 중학교를 지나서 108계단 앞에 있는데요. 여러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아담한 스튜디오와 사무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요.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끼를 펼쳐 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하고 싶은 방송, 하고 싶은 영상 활동 다 가능합니다. 저희가 용산 FM이 지역에서 유일한 마을 미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,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후원도 꼭 필요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, 우리 용산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미디어 용산 FM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. 너무 쑥스러웠습니다. 계좌번호는 우리은행.